몇 살? 91년생. 지금 31살. 31살. 만마이를 말해야 되나? 신생이고? 양띠네? 네. 결혼했어요? 아니요. 생일은? 생일은 7월 1일. 아직 이렇다네. 아. 너는 밝은 것 같아도 아직이 세다. 눈물도 많고. 네 자신의 서름도 많고. 그렇지 않나? 그죠? 이 31살 동안 잘 왔나? 내가 볼 때는 18살부터 니 좀 힘들었지 싶은데. 잘 왔나? 엄청 막 힘들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잘 넘어왔나? 막 큰일이 있거나 하진 않았어요. 큰일은 아니지. 그런데 18살부터 네가 마음이 좀 못 잔다고 들어와 있거든. 니도 모르게 뭔가 모르게 뭔가 모르게 자꾸 한 번씩 홀리가 다닌다. 생각을 안 해봤나? 근데 이제 지금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동은 안 할 거지? 하고는 싶은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딱히 없어가지고. 니는 보기보다 딱 한 글밖에 못 파네. 맞아요. 이 역쪽이 없어. 융통성이 없다. 좀 답답다. 그자.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그자. 겁이 좀 많아가지고. 뭔가 실패를 하면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아서. 너무 이제 조심성이 많다. 네. 이 말이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힘이 들지 않나? 뭐가 이렇게 이 진전도 안 돼가 있고. 근데 한 번씩 가슴이 이리 아프나? 가슴이요? 가슴? 아니요.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지. 마음? 나는 보셔도 가슴이 한 번씩 답답하고 뭔가 모르게 뭐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욕심이 다 안 채워져서 그랬는가 이게 들어와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조금 요즘 조금 그래. 제가 자취를 시작하니까 여기부터 그리고 뭐를 계획대로 막 가는데도 계획대로가 뭐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나오가 있어요. 그런데 혼자는 어차피 지금은 자전거 한번 들어와 있고 혼자 제가 산다고 막 7월 1일생 같으면 내가 아무리 뭘 해도 큰 돈이 벌리지는 않는다 이 말이라. 그리고 남은 말을 좀 어찌 보면 안 듣는 것 같아도 잘 들어. 그자. 귀가 조금 얇아요. 근데 이제 집에 언제 초상이 한번 난 적이 있어요? 네, 작년에 외할아버지가 연말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죠. 네. 그 초상 갔다 오고 혹시 같이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안 갔어요? 네, 서울이었는데 외할아버지 계신 곳이 코로나 때문에 저는 그냥 갔어요. 동생이랑 집에 있고 부모님만 갔다 오고 그거 갔다 오고 괜찮았어요? 다들? 이 집에는 초상에 갔다 오고 조금 뭐가 운이 막힌 것 같다. 요즘 어머니가 좀 건강이 좀 안 좋으시긴 하거든요. 자꾸 갱년기 증상이긴 하지만 조금 심하게 오시고 몸도 좀 많이 부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초상에 갔다 온 것 같다. 그럼 초상에서 초상이 초상 주당이 좀 들었다고 봐야죠. 초상 주당. 주당. 초상이 더 갔다 오고부터 뭔가 모르게 허기 가지고 짜증이 자꾸 나고 화가 난다. 제가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랑 또 트러블이 좀 있고 그게는 조상이 갔다 오고 뭔가 좋지는 않네.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라. 그리고 자 돈 많이 벌지는 않지만 이제 남자친구 다 만나고 싶고 원래 있다가 나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 어제 원래 사귀다가 나갔잖아. 그것 때문에 가슴도 많이 아팠잖아. 그죠? 근데 이제는 저 사람이 만나고는 싶은데 두려움도 있고 만날 때도 없어요 사실. 사실은 두려움도 있고 만난다 해도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서 같이 갈 것인가 하는 게 걱정이다. 그지? 그러니까 난
나는 봤을 때 그래요. 어쨌든 올해는 남자의 인연이 별로 없어. 그리고 유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연찮게 만난다, 연애를 한다 이게 아니야. 그냥 이래 있다가 소개가 들어오면 그냥 가정적인 사람. 가정적인 사람. 남자를 나보다 멋진 남자를 만나려면 힘들어. 근데 좀 가정적인 사람을 만났으면 아마 괜찮을 것 같고 이모도 보기보다 자기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거든. 참을성이 있지는 않아. 보기에는 참 이렇게 보여도. 그죠? 근데 이제 이해 배려가 좀 많이 좋다. 남들 배려가. 좋다 보니까 내가 상처를 많이 입어. 맞아요. 인간 상처이? 맞지? 네. 인간 상처가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도 좋단다. 사람을 만나면. 제가요? 그리고 외로우니까. 저처럼 보기부터 외로움 말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유미언니는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책이요? 뭐 어떤 종류의 책? 책 말고.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유미언니는 머리에 지식을 조금 많이 세워놨으면 하다 보면 그 지식이 내가 활동할 때가 있지 싶은데. 어디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다 전부 다 제 거를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사 같은 것도 혹시 그렇지 되는데 일단은 제 책을 좀 많이 봐. 많이 이모니는 책하고 조금 접해라. 그리고 장사를 하더라도 천으로 된 장사. 천으로 된. 옷으로 된 장사 그런 게 해도 괜찮아. 이제 천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천이 들어와요. 응. 지금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그럼 이제 그걸 하면서도 왜 우리가 보통 보면 많이 하지 않나 그런 걸 해도 손주가 꼼꼼하거든. 꼼꼼하기 때문에 뭘 쫓겨난 거 만들어도 내가 장사를 한다 해도 손님들한테 하나 선물을 하나 준다 해도 안 괜찮나 이 말이다. 그러니까 책을 좀 많이 봐라 이모니는. 그래야 사업에 지식이 들어와. 그리고 이모니는 기가 얇아서 남이 일을 간다 이러면 그걸 생각해보고 터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라. 알았나? 네.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세워라. 이모니는 지식을 많이 세워야 돼. 첫째로 이모니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 자존심이거든. 내가 모르면 왜 모르는 거 이게 아니고 자존심부터 상한 거야. 속이 상한 거야. 근데 이모니가 말은 잘해. 근데 잘만 알면은 괜찮는데 내가 모르잖나. 그자? 그러고 이제 건강. 허리 조심해라. 허리 감식 아프다. 이렇게 하는데 밤에는 되도록이면 먹는 거를 좀 줄이라. 네. 알았지? 네. 치맥 줄이라. 네. 뭔 술로 그래 먹는 거? 그래요? 맥주를 한 잔씩 먹더라도 위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저 술은 잘 안 먹는데. 먹지 마래. 네. 맥주를 첫째로 많이. 그리고 닭 많이 먹지 말고. 닭? 닭을 많이 먹고 자꾸 헛배가 나온다 이거. 닭가슴살을 다이어트 한다고 먹는데 그것도 안 좋은데요? 닭가슴살은 이제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먹지만 다른 거는 많이 먹지만 왜냐하면 이모니하고 맞는 게 있는데 맞는 게 별로 닭하고 이렇게는 별로 크게 맞지를 않다. 다이어트도 잘 안 빠질걸? 딱 여기가 쪽이 찔걸? 이거는 닭이거든. 그러니까 닭보다는 이모니가 다른 거를 다이어트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에부터 살 좀 빠졌잖아. 그리고 자고 몸이 좀 찹다. 응? 그리고 한 번씩 머리가 아프다. 건강 조심해라. 왜냐하면 이모니는 딱 건강이 들어오면서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이제 위부터 오거든. 그리고 술을 먹으면 안 돼. 술하고는 안 맞아. 그리고 목이 많이 탄다. 여기가 한 번씩 아프다. 변두가 들어온다 이 말이라. 그제? 네. 그러니까 조금 인간 상처라 이모니 같은 경우는 인간이 사람이 좋으면 만약 내가 좋다고 생각을 한다 이가.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만나도 너무 많이 믿지는 말아라. 올해는 없고 내년쯤에는 올해는 만나봐야 별로 재미없다. 그냥 친구로 넘겨가고 아마 내년쯤 되면 사람이 깨끗하게 하나 올기다. 그거 만나라 인연은. 그래 정박 주지 말고. 네. 네. 그리고 왼쪽이가 왼쪽 허리가 한 번씩 아프네. 허리 옛날부터 안 좋아요. 그런 게 여기가 아프다 이 말이야.
그저 건강 조심해라 이 말이다. 그리고 어디 이제 이동을 하려고 생각하면 가을에 하고. 이사요? 이동. 이동? 아 이직 같은 거. 가을에 하는데 돈 좀 아끼셔라. 맨날 돈이 힘들어. 돈 아끼시고. 네. 차 끌고 다니나? 아니요. 아직 차를. 면책 땄나? 네. 차 연습하면서 타고 다녀. 혼자 그래 풀고 다니라. 마음은 강단이면서도 행동을 못한다. 이 말이다. 네. 인간 너무 정조심하라. 인간 상처가 크다. 인간 상처다. 눈물로 살아야 되고 눈물로 내가 그 서름 받아야 되나. 그러고 뭐 남자 만나면 내 마음 가지 안 된 게 쭉 잘라줘. 내한테 실망만 안 시키면 막 그냥 끌고 간다. 실망을 함께 내가 잘라버리자. 그자? 네. 그 또 만나고 싶어. 원래 내한테 결혼하기 전에는 몇 번 지나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에 인연은 올해는 그냥 가고 그 대신에 이제 건강 조심하고. 이모 네 같은 경우는 남들이 봤을 때는 마냥 착하게 보여. 열심히 보이고. 근데 이모 니는 네 속으로 상처를 잘 받거든.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받아. 그리고 서름이 많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못하니까 더 그래. 그제? 그러니 건강 항상 조심하고. 이 집에는 조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집안이 조금 시끄럽다. 그게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지. 작년에 20년도 온다 주당아. 내가 조상이 난 줄지 않아. 조상이 들어오니까 모르고 이 조상 때문에 시끄럽다 이란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조당을 풀어야 되는데 네가 조당 풀어가서 돈이 주당? 있나? 그거는 풀어가 돈이다 이가. 건강이 주도 상문에 이 누가 돌아가시든 간에 내가 그때의 운때가 안 좋으면 조상이 들어오기 때가 있어. 근데 이 집에는 조상 바람이 되라거든. 바람.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온다 이가. 그리고 조금 올해는 그냥 가래. 너무 욕심내지 마라. 그리고 항상 사람에 다 정주지 말고. 우리는 사람은 다 좋은데 네 속으로 딱 이래 딱 이 상처를 많이 받아. 이게 병이다. 그리고 늘 몸이 힘없이 아프고. 그자? 목이 좀 많이 생겨. 물을 좀 많이 먹고. 편두가 니는 목감기부터 오네. 비료 같다고. 뭐. 네. 목감기 오거나 호흡기가 좀 안 좋아요. 요 자체가 여기서. 그게 내가 조심해래. 건강하니.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더 아프대. 그리고 돈 따라다니봐야 돈 찍으면 안 돼. 무슨 니 벌어먹는 것만. 네. 언제쯤 풀리나요 그거? 풀리는 거는 이모님이 시집만 잘 가면 괜찮아. 아 그래요? 그럼 내년에 만약에 만나면 괜찮다. 사람 깨끗하다. 내년에 2년 줄로 받아. 네. 괜찮대. 인간 상처 많이 받지 말고 올해도 울 일이 한번 또 있다. 울 일이요? 그래. 울지 말고. 울면 왜 그래 저렇게 우노? 어떤 것 때문에 우는 건지는 모르지. 이제 인간이 하나가 슬쩍 친구처럼 들어갔다가 네가 또 점을 많이 주지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니는 남자 상처지 다른 거 상처 없다. 그래. 니는 인간 남자 상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니네도 점을 좀 팍 주거든. 그리고 치르면 탁 나오고 잘라버리는데 그거 좀 조심해라. 니는 남자를 만나도 아직까지 내한테 옳은 남자 없다. 조금 더 있다 만내라. 네. 몇 번 지나가면 마누 개뿔도 대단하는 거. 알았지? 그래 하고 나면 올해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다. 건강만 좀 조심해라. 허리 아파 죽겠다. 저보다 저희 엄마가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아. 그래 내가 지금 장문이 돌아온 게 들었대. 초상이 들었대. 초상바람 아이가. 그거는 초상바람 하면 네가 풀어줄래? 풀어야지 되는 거네. 그렇지. 주당은 풀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 조상바람은 풀어줘야 몸이 안 아프고 니도 몸이 안 아프고 얽히고 실킨게 조금 뻘어나는데 한 번씩 머리가 아프지 않나? 그게 화가 나지 자꾸. 그래서 그래. 그게 어쨌든 그런 거는 이제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아시겠죠? 네. 예.